오늘은 제가 이그 책을 가지고 가려고 해. 책. 책에 있는 걸 지옥은 얘기하지 말아요. 그만해라고. 이미 하늘나라가 임했어요, 여러분한테. 불이 임했어요, 이 제단에. 불을 꺼뜨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라고요? 5시간. 5시간 여기 엎드리시면 이 제단이 열린 교회잖아요. 그냥 확 열려버리죠, 그냥. 예. 그래서 그냥 아주 신문에 날 거예요, 이제. 열린 교회가 어디냐고, 이제. 신문에 납니다. 우리 목사님 바빠지셨어요, 이제. 그냥 방송도 해야지, 영어로도 해야지, 중국어로도 해야지, 번역해서 막 나가야 되니까. 생각보다요, 그 세계에서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사람들이. 설교를 골라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해서 다 이제 나가요. 너무나 이 마지막 때 귀한 목사님 만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섬기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계시다 생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으셔야겠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지옥을 읽어주셨는데요. 이제 지옥은 어저께 한 걸로 끝나겠어요. 끝나고. 그 예수님이 이제 지옥 어저께 음행한 자, 우상 숭배자, 자살한 자, 또 이제 그 예수를 어정쩡하게 믿는 자, 교회 뜰만 받고 다니는 자, 그런 자들이 이제 지옥에 예, 간다 그랬죠. 근데 나머지는 이제 또 예, 5월 달에 뭐 오라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또 3권을 또 예, 같이 합해가지고 또 말씀드리려고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제 방언을 제가 통역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24년 동안 우리 목사님이 신방도 안 데리고 다니고 전도도 못 나가게 하고 유일하게 하는 게 뭐냐면 제가 꽃꽂이하고 통역만 해요. 통역할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통역만 해. 꽃꽂이하고 통역 두 가지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해요, 그냥. 그래서 저는요, 24년 동안 어디 간 일이 없어요. 간 일이 없고 사람도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순복음에서 빨간 가방 들고 옷만 싸돌아 다녔는데 아무데도 못 나가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못 가게 해요. 순복음 교회 사람들도 만나지 말라 그러고. 그래서 24년 동안 제가 갇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뭐가 되냐면 말이 언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일권의 뒤에 시를 보면 말할 줄 몰라요가 있어요. 그래서 말할 줄 몰라요 그 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제 천국 가시고서 처음으로 이제 그 제가 삼마교회 파주의 삼마교회 지성전을 했는데요. 거기 사람들을 처음 만난 거예요. 처음 만나서 10분씩 이렇게 10분 차를 마시는 것이 기적이에요. 3분을 못 있어요. 나는 그 앉아 있으면 못 있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막아 놓으신 거예요. 철저하게. 왜냐면 이 천국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오직 기도만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루에 거의 10시간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만 했는데 성도들도 가까이 오지도 않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하죠. 항상 저는 혼자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하고 꽃꽂이를 거의 100만 원, 50만 원어치를 꽃꽂이를 했어요. 근데 꽃꽂이를 제가 돈 있어서 산게 아니고 누가 꽃값을 갖고 와요. 이제 외부에서 꽃꽂이를 해주라고. 그러면 이제 결혼식 꽃꽂이 있잖아요. 결혼식을 다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주례 쓰시고 결혼식을 이제 해요, 교회에서. 그런 꽃꽂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말할 줄을 몰랐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더듬고 이런 게좀 있어요. 막그 빨리 하려면 이게 말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얼마나 사람을 많이 만났겠어요, 그동안에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말이 숙달이 됐어요, 언어가.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 그 선배님이 계셔요.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그 저에게 이제 말을 걸어왔어요. 말을 걸어왔는데 무슨 언어를 구사를 해서 얘기를 해야 할지를 몰라서 말안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그분한테 얘기했네요. 근데 좀 황당하겠죠? 말을 걸었는데 답이 없으니까. 근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잘못하면 내가 실례가 될까봐 그냥 이렇게 말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예, 하고. 근데 좀 이상했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이 좀 말을 많이 합니다. 간증도 이제 다니게 만들고 주님께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온 게, 저는 여기 온 것이 정말 영광이에요, 하나님 옆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릴까요? 제가 여기 이제 요아실에서 이제 잠을 잤어요. 이제 잠을 잤는데 정말 혼자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나 혼자 있잖아요, 여기 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고 혼자 있으면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 너무 하나님께서 여기 교회를 사랑하시고, 첫째는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우리 목사님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이 그 이렇게 이 마지막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 애롭고 힘들고 공고한 시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를 주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그거는요, 이 목회자의 심정은 그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과만이 해결을 해야 돼요. 성도들에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성도들은 목사님이 이제 영적 아버지시니까 막 이제 와서 다 얘기하잖아요. 그걸 이제 안고 이제 목사님은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걸 이제 속으로 이렇게 삼키셔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이 앞으로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면요, 악한 자예요. 왜?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면 악한 자잖아요. 아버지가 지옥, 우리 아버님은 지옥에 가셨지만 아버지가 지옥 가기를 원치 않잖아요, 자식은. 근데 이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 영적인 나의 아버지신데, 이 아버지가 진짜 이 사단의 공격으로 막 어지러지라고 막 쓰러지고 막 이러면, 나는 이렇게 피투성이가 된그 목사님을 이렇게 보고만 있다면 악한 자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하루에 못해도 30분, 30분, 1시간 하면 더 좋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목사님만 위해서. 교회, 목사님. 그래서 쫙 기도를 하세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의는 뭐예요? 제사함. 네, 십자가에서밖에 볼수 없어요, 의는. 우리는 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만이 의를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의로서 그거를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먹을까요? 뭐 마실까요? 우리 생활에 이런 거,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는요, 목사님의 중보 기도를 하면요, 그 모든 것을 더해준다 했잖아요. 나머지는 다 해결돼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제가 섬기는 그 3,000명 된 교회 주회종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을 때, 저렇게 많은 성도가 있는데 왜 제가 기도를 합니까? 이게. 너가 기도를 하면 내가 너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마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몇 개월도 안 됐는데도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을 이렇게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바로 순종을 해야 돼요, 바로. 성령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데도 이게 긴가민가 긴가민가 있으면요, 이게 이제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왜? 가장 나에게 알아듣기 쉽게 성령님은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가장 알아듣기 쉬운 방법으로. 정말 모르겠으면 꿈에라도 가르쳐줘요. 그런데 순종을 안 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떠나라 했을 때 바로 순종했잖아요. 순종한 거예요. 우리는 순종을 해야 복을 받습니다. 불순종은 그 하나님의 그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 우리가 세상에 사는 시간은 크로노스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간대에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때, 그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때가 됨에, 때가 참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대에 복을 주기 위해서 그 연단과 고비를 다 겪게 하셨는데, 그때를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목회자를 위해서 정말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가정의 문제, 구원의 문제,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간구를 하세요. 간구, 이제. 회개 기도하시고, 간구. 본인이 이제 구하는 것들. 이렇게 꼭 기도를 하루에 5시간은 좀 벅찰 것 같으시니까요. 이제 하신 분은 하시고, 3시간은 꼭 하셔야 돼. 새벽에 1시간, 1시간 반 정도.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와서 또 기도. 왜 그러냐면, 우리가요, 그 길에 정말 내가 어디 그 출근하러 갔을 때, 사람 없을 때 걸어 다닌 사람들 있잖아요. 마스크 썼잖아요.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그것도 기도로 들어가요. 성령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여러분은 꼭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 왔다 간 보람이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소개하고자 한 거는요. 이거는 이제 3권에 들어갈 책인데요. 여기 이제 제가 이제 기록에서 갖고 왔어요. 근데 이게는 기도의 3단계 진입이라고 이제 책에 이제 들어가는데요. 천국 입성 이제 들어보세요. 우리의 공허한 마음은 예수님이 오셔야 채워진다. 이건 다 주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랜 세월 죄로 말미암아 찌들은 영혼의 상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을 불러보았지만 답답한 상태, 죄가 누적이 되어서 쌓이고 또 쌓이고 체험한 상태에 있을 때 이제 너무나 나 자신의 부끄러워, 죄를 계속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이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게 너무 주님 앞에 부끄러운 거야. 이제 회개하기가 과연 주님이 나 죄를 용서했을까 이제 이런 지경에 간 거예요. 제가 그랬을 때 이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한 줄기 희망을 주신 진리의 성령님이 이제 그때 이제 주님을 진지하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죽어버릴까 이런 그 정도까지 절박한 심정이 있을 때 성령님을 이제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성령님이 가장 먼저 회개의 문을 열어주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거짓의 이선의 옷을 벗게 만들어요. 그때는요 이 거짓이 없어요. 주님 나 정말 죽고 싶습니다. 정말 이 더러운 죄인이 주님 앞에 이렇게 진짜 무릎 꿇고 기도할 염치도 없는데 이제 이렇게 사람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참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 감화와 위로의 은혜 속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때 이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말로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혜를 의지하고 이제 그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이제 저는 이제 이걸 붙잡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창세기 3장 5절 6절 7절에 사단은 오늘도 나를 죄의 사슬에 묶음으로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정죄와 한없이 우리를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성령님, 이제 이게 1단계로 들어갔어요. 1단계입니다. 이게 진입, 참된 회개, 히브리서 10장 19절 예수의 피를 힘입고 들어갑니다. 또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내 모습 이대로 고백하는 것, 주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고백하고 회개한 만큼 내 안에 나를 짓눌리는 상처와 죄책감은 사라지고 성령님의 임재가 시작된다. 2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한다. 이거 믿음으로 가야 돼. 마귀는 속삭여요. 아니야 너는 죄졌어 막 정죄를 합니다. 근데 이걸 믿음으로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니야 나는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씻겼어 이러면서 강하게 이제 예수님의 믿음으로 탁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내가 지은 죄로 인해 기도의 통로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가 간증 드렸죠. 껍데기에 불과하다. 왜냐 이가 없다. 사탄의 이가 없어. 이제 사탄의 형체가 뭘로 나오냐면 이제 독사로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이 이빨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공포만 줄 뿐이다. 그 뒤에는 우리 주님이 자정하고 계신다. 이게 기도의 단계예요. 여러분이 기도 안 될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 이게 그 십자가 앞에 이 가시관을 쓰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피가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이 가시관을 보면요. 예수님이 나를 생각으로 지은 죄, 이 마음으로 지은 죄, 머리로 이렇게 막 지은 죄를 가시관을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그 보혈이 거기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실제로 흘러내립니다. 막이.
그 다음에 3단계 이제 온 힘을 다해서 이 3단계예요. 온 힘을 다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을 막 해야 돼요. 막 방언을 하신다면 방언이 이때는 템포가 빨라져야 돼요. 막 빨라져야 됩니다. 방언이. 아까 우리 저기 찬양하신 분 있잖아요. 영어로 찬양하잖아요. 천국의 찬양입니다. 그게 영어로 찬양이에요. 그게 영어로 찬양을. 그러면 이때 이제 영어로 찬양이 나와요. 영어로. 이 영어로 찬양하면요 성령이 덮어버려요. 이제 이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하면 어느새 내 영혼은 천국의 입구에 도달했다. 나는 여기 앉아있지만 내 영혼이 천국의 입구에 도달한 거예요. 나는 어느새 날개가 달린 하얀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주님은 나의 두 손을 붙잡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이미 천국에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영혼이. 근데 이제 실제로 그걸 피부로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그 다음에 그곳에서의 광경은 예전 본 그대로 생명수 강가에 내가 다녔던 곳을 다시 방문하게 된다. 이제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인 이탈을 했을 때, 영적으로 이탈이 있잖아요. 기도도 안 하고 꾸준히 기도를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이런 게 이탈입니다. 이탈을 했을 때 내 영혼이 이탈을 했을 때 우리의 천국의 집은 스톱이 된다. 천국의 집은요 스톱돼요. 그대로 이렇게 기둥 하나 세워놨으면 기둥 하나 그대로 있어요. 그냥 뼈만 있는 거죠. 그냥 그래가지고 스톱돼갖고 천사들이 일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내 영혼이 회복되어 될 때, 그러니까 기도가 이렇게 3단계 진입이 되어질 때, 그게 이제 회복이요. 회복되어졌을 때 다시 천사가 집을 짓기 시작한다.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정말 영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우리는요 영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 안에서 나라도 하나 없애기도 하고 나라도 하나 세우기도 하고 그래요.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게요 놀라워요. 아주 이미 영적 전쟁으로 이겨버리면요 이미 현실에서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그런 영적 체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때가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겪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지성소의 기도를 들어가십시오. 주님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개가 펴집니다. 찬양 있잖아요. 찬양하신 분은 조금 기도 많이 안 하셔도 찬양이 깊이 들어가셔버리면 이미 그 여기 지성소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의 그 위력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안 될 때는 찬송가를 막 하세요. 복음성가랑 같이 찬송가를. 그 찬송가가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그러면 기도문이 열립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게. 그다음에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누른 자에게 다시 복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게 이 이제 말씀이 이제 마지막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지성소 기도가 끝나면 어떻게 했어요?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름이. 그러니까 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바뀐 동시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성소로 진입해가지고 이 기도가 파쇄가 딱 돼버리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요. 복음을 전해도 정말 그 사람이 굴복을 해요. 그 속에 있는 마귀가 떠나니까 이 권능을 입었기 때문에 권능을 입어요. 우리가 권능을 입게 됩니다. 지성소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3단계 이거를요 실천하시고 진짜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오늘은 이렇게 읽어줘도 은혜 되죠? 예, 들어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은 너희를 택한 것은 나의 뜻을 전하기 위함이다. 내 백성이 많은 시험으로 넘어지고 쓰러져서 일어날 줄 모르는구나. 주님은 이렇게 서글퍼요. 말씀하실 때 울먹이면서 하셔요. 이렇게 정말 눈물이 나죠. 진짜 이걸 받았으면서도. 그래서 어서 속히 가서 일어서라고, 나의 보혈을 의지하고 일어서라고 해라. 나의 목매인 이 소리를 전해다오. 그래요. 나의 이 목매인 소리를 전해다오. 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다오.
그래요. 앞으로는 더 큰 환란이 올 것인데 지금 회개하고 나의 보혈의 옷을 입지 않는다면 결코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때, 육신이 죽지 않고 살아 있을 때, 예, 회개하고 열방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과 함께, 예, 나의 피를 외쳐라, 죄사함을 외쳐라. 지금은요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외쳐야 됩니다.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주님의 보혈로 당신의 죄를 씻어주시려고 십자가에, 저 십자가 보세요. 우리 주님이 저기서 매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요 감동 감화가 그 사람에게 전이가 돼버려요. 그렇게 주님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 집회 끝나고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복음을 전해야겠어요? 안 전해야겠어요? 네, 전하시기 바랍니다. 전해셔서 정말 여러분이 입당 예배 드릴 때 제가 꼭 오겠습니다. 예, 아멘이었지? 적네요. 할렐루야.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아까 저기 계시록에 뭐라 했어요?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어디 간다고? 불가유황으로. 무섭죠? 이게 거짓말은 이제 다짐이죠. 얘는 우리 거짓말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려서 정말 내가 주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을 땡기기 위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게 있다는 다짐입니다. 여러분이 저 목표를 정하세요. 이름을 써요. 그 이름을 누구누구 내가 전도를 해야겠다. 그러면 날마다 새벽마다 와가지고 수첩을 들고 와서 그 이름을 불러요. 순이 엄마,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열린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순이 엄마에게 기도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찾아봐야죠. 투자를 해야 돼. 또 밥도 사주고 뻥튀기도 사주고 이렇게 차도 사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순이 엄마를 계속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마귀는 방해를 많이 하니까. 그러면 결국 주님이 그 사람을 꿈에라도 뭐 지옥이라도 보여줘서 교회를 나가게 만들어요. 무섭습니다. 우리 작은 엄마가 제가 전도를 했어요. 저는 사당동 지하철역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했는데 제가 이제 패션 사업을 했어요. 근데 전도를 거기서 하면은 주님께서 지하철에서 올라오는 그 머리들이 있잖아요. 엄청 많이 올라오지 않은 사람들이. 그 머리를 다 보면서 애치라 그래요. 저 내 불쌍한 내 자녀들. 그 속에 내 자녀가 있다 그래요. 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자녀가 한 사람이라도 오늘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기쁘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딸아 그러면서 딱 그 청신대 앞에 있어요. 청신대 앞으로 그쪽으로 가거라 딱 그래요. 거기 갔어요. 지나갔어요. 계속 가거라 막 가요. 가면은 성령께서 이 집을 들어가거라 딱 그래요. 들어가요.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막 그냥 치고받고 난리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내가 딱 앉아가지고 그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막 욕을 하죠.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전도를 한다고. 그런데 이제 주님이 가락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앉아있어요. 거기 앉아있으면 이제 그 부인이 와요. 와가지고 대화를 하다가 아 어디 다니냐고. 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래갖고 주일날 가겠다 해가지고 모시고 가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가 많잖아요. 그래서 택시를, 저는 운전을 못하니까 택시를 타고 주일에 몇 번씩 가요. 전도한 사람들 데리고 갔다 2부, 3부, 5부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주의 종이 또 됐어. 결국은. 그래가지고 전도한 사람들이 그렇게 열매를 맺으니까요.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 그 신문지 있잖아요. 전도지. 그거를 참 그 드리면요. 목사님이 그때는 엄청 그 유명하시잖아요. 순복음교회가 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반응이 좋아요. 엄청. 그래가지고 복음지를 주면요. 다 읽어요. 보면서. 다 읽고. 그래서 제가 전도를 그렇게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 물질이 없었어요. 물질이 없어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물질이 없는데 제가 사글세 60만원짜리 사왔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없는데 물질 좀 주시면 제가 전도하고 이렇게 돕는데 제가 쓸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정말 그 한 번 무릎을 꿇으면 한 4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여의도는 뭐 그런 기본이죠 뭐. 그래가지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한상에 그 옷이 막 날아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아 하나님께서 옷을 하라는가 그러면서 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딱 그 성령이 음성을 귀에 들리는 거예요. 내가 한번 여름은 닫을 자가 없고
다듬은 열자가 없느니라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도대체 그 옷장사를 하라는가 그러면서 그 옷 회사를 찾아갔어요. 제가 옷 회사를 찾아가가지고 제가 옷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아줌마 돈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요? 돈이 있는데요? 뭔데 얼마나 있어야 돼요?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 된대요. 그래서 몇 천만 원어치 그 옷을 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아 그러면 돈이 없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그냥 몇 개만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웃어버려요. 몇 개 갖고 옷을 어떻게 팝니까? 그래요. 아니 저는 할 수 있어요. 주세요. 근데 옷을 세 벌을 주더라고요. 세 벌을. 그래서 제가 옷을 세 벌을 가지고 와서 집 방에 들어와서 사글세 60만 원짜리 방에 들어와서 121편을 넣고 축복기도를 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내게 복을 주신다는 걸 이제 시편 121편을 놓고 이제 막 축복기도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팔릴지어다. 옷을 막 축복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조금 있으니까 누가 노크를 딱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러니까 문을 좀 열어봐요. 여기 혹시 그 정장 옷 파는데요. 그래. 예 맞아요. 그러니까 누구세요? 이렇게 학교 선생님인데 부부가 오셨어요. 이제 남편은 목사님이고 여자분은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정장이 필요해서 왔대요.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수표로 30만 원을 주고 세 개를 사가셨어요. 그러니까 30만 원 벌었잖아요. 그거 갖고 또 공장을 또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더 많이 주세요. 이렇게. 아줌마 어떻게 팔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막 나한테 아줌마를 어떻게 팔았어요? 제가 몸빼바지 입고 다녔거든요 그때. 그랬더니만 어떻게 팔았어요? 그래서 아 어떻게 판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팔아줬어요. 이렇게 이제 웃으죠 그 사람은. 그래서 더 가져가세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줬어요 옷을. 그래가지고 그때 옷을 또 갖고 가서 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옷을요 그렇게 쫙쫙쫙 팔았어요. 팔았는데 어느 날에 이제 그 옷이 딱 그 이렇게 거의 좀 많이 팔렸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지경을 넓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경을 넓혀라는데 돈이 저는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지경을 넓히라고 하셨는데 지경을 넓히려면 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저희 작은 어머님이 개 대장이에요. 개 하시는 분이에요. 개. 그래서 갯돈을 탔어. 갯돈. 갯돈을 타가지고 보재기에다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저한테 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놈 너 장사하니까 쓰고 나중에 갚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그 매장을 얻게 됐어요. 매장을 얻어가지고 이제 진열을 딱 한 거죠. 옷을.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배짱이 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 열두 사업장을 주세요. 기도가 시작됐어요. 이제. 밤마다 가서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열두 지파 열두 사업장을 주세요. 강주 대전 제주도 다 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전 강주 제주도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주문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남대문에서 그 물건을 띄고 저희 이제 매장으로 와요. 와가지고 거기서 또 물건을 그걸 띄는 거예요. 띄어가지고 이제 새벽 시장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거의 3천만 원 단계가 올라갔어요. 이제 옷이 이제. 그래가지고 옷을 많이 팔았어요. 갖고 이제 여의도 전도사님들이 거의 다 저희 옷 입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돈을 그럼 다 벌어서 어디다 주냐고 그래서 돈은 나는 없는데 이제 그 돈을 벌어놓으면 주님께서 그 꼭 그 보내요 사람을 신학생이나 개척교회 목사님이나 이사 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일을 시키시려고 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접거라 딱 그러더라고요. 결정적일 때 접으래요. 그래서 접었어요. 접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에 있는 신학원. 그래서 제가 2학년까지 다니다가 저희 목사님을 31세에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섬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섬에서 목회를 24년 하고 이제 이렇게 목사님은 은퇴하시고 천국 가시고 저는 이렇게 간증집회를 하러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교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들에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내 새끼의 상처에는 무관심하고 주의 종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남의 새끼 상처에만 관심이 있구나. 내 새끼는 지금 상처로 인해서 괴로워하는데 다른 시선을 가지고 포커스를 맞추어서 일한다면 그것이 과연 진실한 메시지인가? 자기의 어떤 자존심을 드러내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돌아보았으면 나에게 속해 있는 것들을 보아야 한다. 이것은 모두가 거짓에 증거하는 설교니라 그래요. 엄청 무서운 거죠. 자기 새끼는 피를 흘리고 있는데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 막 이렇게 애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새끼에 정말 피 흘리는 그 새끼를 감싸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거를 쓰면서요 우리 목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여기 목사님, 목사님은 완전히 그 정말로 그 섬기잖아요. 성도님들을 이렇게 섬기고 돌아보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이제 한국교회를 말씀하시는 건데 거기 좀 디테일한 걸 제가 안 읽습니다. 여러 가지 또 있는데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천국에서 뭐라 하냐면 너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죄인이에요.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죄인이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후로 우리는 그 사탄이 선악과를 그 먹게 한 그 바로 그때 우리는 독이 퍼져버렸어요. 우리 몸에 독이. 그래서 우리는 누구예요? 여러분은 좀 믿기 어렵겠지만 우리는 독사의 새끼예요. 독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독이 퍼져버렸다고 이미 우리 몸에는. 그러니까 독사의 새끼가 돼버린 거예요. 독사의 새끼가 되면 그 마귀 새끼다 이 말이죠.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를 예수님이 그 모든 율법을 몸으로 짊어지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두 다 이루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의로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그 첫째 아담은 돌 감람나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참 감람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 나무에 접붙이면 그 열매가 딱 맺잖아요. 그처럼 그 나무를 보면 그 열매를 알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에 우리가 접붙였으면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예수 작은 예수가 우리한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이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문 나가면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삶으로 이어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가운데도 이 예배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딱 예배 드리고 삶의 현장에서는 그냥 세상 사람처럼 막 하고 세상 사람하고 어울리고 이렇게 하면요. 그게 아니에요. 항상 영적인 이 영적인 상태는 깨어 있으면서 항상 성령님과 대화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그 접촉을 안 하면 전도를 못 하니까 접촉을 하면서도 계속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과 대화를 해야 돼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이 저렇게 나오는데 저 사람에게 내가 따라가야 되나요? 계속 성령께 여쭤보고 물어보는 그 자세.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자세로 계속 가면요. 여러분이 삶 자체에서 그 말씀대로 사는 건요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의 줄을 놓쳐버리고 기도의 줄을 놓쳐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이 앞에 계시다는 삶, 오늘 죽을 것처럼 살으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네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가 이렇게 눈을 뜨면 우리는요 나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아침에도 일어나 아침에 이제 사골국에다 떡국을 먹었는데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우리를 위해서 먹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또 먹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막 기도를 몇 시간 하기보다는 내 먼저 육신부터 챙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 가운데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엎드릴 때만이 우리는 모든 죄가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고 우리가 우리 주님께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10시간 기도해서 의인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우리가 기도하고 조금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면 어느 사이 이 교만의 영이 딱 들어와요. 얼마나 마귀는 간사한지 몰라요. 너는 깨끗해. 그리고 너는 저 사람보다 나서 이런 마음을 딱 줘요. 생각을. 그래 그럼 나는 내가 기도하니까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깨끗해. 근데 아니에요. 둘이 다 똥통 속에 빠진 거예요. 둘이 다 똥통 속에 빠져 똥통 속에 있는 그 구데기가 구데기나 똑같아요. 똥통의 구데기가 하나는 막 삑삑삑 올라올라 툭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두 구데기가 올라오지만 다 떨어져요. 못 올라옵니다. 그런데 거기 빠져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편 강도처럼 구원해 주셔서 나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 자를 내가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내가 구원을 받은 내가 이 사람을 정죄할 때 내게 있는 축복을 이 사람한테 줘버려요. 예수님은 원치 않아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건 하나님 자리에서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돼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잡아서 내려와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내려온 거는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내 돈이니까 내가 쓰고 내 몸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 몸은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을 더럽히면요 주님이 저를 멸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성전은 거짓이 없어야 돼요. 거짓 가면이 없어야 돼요. 가면을 벗어야 돼요. 형식적인 이선적인 이런 거요 주님은 가증하다 그래요.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손해 보더라도 진실하게 얘기하세요. 친구가 뭐 너 이렇게 했어 어떻게 했어 그러면 그거 친구한테 그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세상 애들한테 아니 나 안 그랬어 이러면 거짓말한 거예요. 바로 속에 계시는 주님을 배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거기서 배신감을 느껴버려요. 왜? 우리 주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아니야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너처럼 할 수 없어. 나는 그거 안 해도 괜찮아. 너나 하거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성령님이 막 기뻐하셔요. 그리고 내 믿음도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가지고 기도하면 딱 그래.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막 성령님이 칭찬해 주잖아요. 근데 자기를 드러내지 그 나타내지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 친구한테 자기의 모습을 딱 이고 가면을 딱 쓰고 이렇게 안 척하고 잘난 척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정말로 이렇게 의가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다. 십자가일 수밖에는 발견할 수 없다. 이걸 하시고 나는 어째요? 뭐라고요? 우리는 죄인이다. 항상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의인 같은 하늘나라 올라갔다 왔어도 나는 죄인의 자리에 있어야 돼. 그래야 예수님이 보살펴줘. 안 그러면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어. 엄청 중요하죠. 예수님이 내가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만이 나를 바라보신다니까요. 예수님은 죄인을 해결시키시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를 많이 했고 내가 뭐 많이 교회 일을 많이 했고 뭐 헌금을 많이 해갖고 막 이렇게 우쭐대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의인이야. 의인 돼버렸어요. 의인 되면 누가 들어가요? 마귀의 영이 들어가죠. 마귀의 영이. 교만의 영. 교만의 영은 주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예수님 나는 교회 이렇게 건축도 하고 못도 하고 다 했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문을 닫고 열어주지 않습니까?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 안 한 다섯 처녀. 그러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의인 됐다는 거예요. 의인.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뼛속까지 이 뼛속까지 우리는 죄인이요. 이미 아담의 그 성품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인을 회개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안 그러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실 때 첫 마디가 뭐냐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바로 깔고 들어가셔야 돼. 그리고 딱 엎드리셔야 돼요. 주님 앞에 딱 엎드리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딱 개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저기 뭐야 기도 우리 저기 열린교회 성도님들은 그 내 성격대로 막 앞서가지고 막 소리내고 기도하지 마시고 먼저 회개부터 하시래요. 그러면 주님의 영이 들어가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순수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하나님 충만하게 해주세요. 충만하게. 이게 아니고 죄를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들어간다 그래라 그래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는 것은 이렇게 가르쳐드리면 바로 또 실천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그 다음에 삶의 무게가 누구의 누르는 힘이 무겁냐 저한테 물어봤어요. 예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두 법이 싸우고 있다고 속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근데 날마다 죽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초마다 죽어야지.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날마다 죽는데 우리는 어쩌겠어요? 변덕이 죽으러 주님이 이렇게 하라 했으면 그냥 꾸준히 하면 될 건데 금방 또 학과 막과 마귀가 막 주고 혼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마귀가. 너 뭐 이렇게 추운데 뭐 나가서 전도를 하냐 하지 마라 막 이러면서 혼에 있는 마귀가 이거 혼을 가지고. 근데 우리는 영으로서 혼을 눌러야 됩니다. 혼 속에 있는 모든 죄성을 싹 씻어야 돼요. 보혈로. 그래야 이 육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영이. 이게 이 무게가 너무 무겁냐고 주님이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제 죄가.
아련하게 떠오르는 죄성이 이제는 너를 짓누르고 이제 죄가 어떻다는 걸 철저히 주님은 저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짓누르고 너 더 나아가서는 죄악의 독에 빠지게 될 것이다. 죄악의 독에 빠지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 정말로 죽고 싶은 사람이 이래서 죽는구나. 아 술 먹은 사람들이 이래서 술을 먹구나. 저 담배 핀 사람이 진짜 이런 괴로움이니까 담배를 피는 갑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래가지고 아직도 너의 자아가 살아서 무엇을 할까? 내 자아가 살았다는 거죠. 이 자아가 살으면요 죄가 도사리고 있는 거죠. 이게 자아가 살아 있으면 죄가 죄인이란 사실을 몰라요. 인지를 못해. 이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제 자아가 죽어야 이제 죄인이란 사실을 아는데 자아가 살아 있으니까 죄인이란 사실을 몰라. 나는 죄인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주님이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나 이게 진짜 그래서 짓누르는 그렇게 예 제가 그랬어요. 예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또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선악과를 입에 물고 사는 죄인입니다. 제가 제 입으로 주님 아주 선악과를 제 입에 물고 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제가 고백을 한 게 그렇죠. 완전히 그 땅을 치면서 울면서 주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이렇게 막 울었어요. 너무나 죄인인 거예요. 너무나 주님은 거룩하신 거예요. 그런 주님 앞에 내가 그 정말 감히 주님이 뭐 하면 제가 말 대꾸하고 막 이렇게 말 대답하고 이랬다는 게 이제 그때 무서운 거예요. 그때 막 무서운 거예요. 이제 주님은 한번 이제 파고 들으시면요 막 계속 죄에 대해서는 그래요. 다른 거 다른 것은 관대하신데 죄에 대해서만 철저하게 막 파고 들어요. 막 이렇게 그것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랬어요. 이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너무나 죄인된 자리에 내려와서 회개하며 살게 하소서. 은사적인 회개가 아니라 계명에 의한 회개를 할 수 있게 하소서. 그러니까 계명에 의한 회개를 하라 그랬죠. 십계명 있잖아요. 계명에 다 들어 있어요. 그런 계명에 결국은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요. 계명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없는 신앙은요. 그게 온전한 신앙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회개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가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오래 참음 마지막에 최고의 뭐가요? 마지막에 절제잖아요. 절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돈 쓰는 것도 절제, 사치하는 것도 절제, 먹는 것도 절제, 이 그리고 말하는 것도 이 말도 함부로 하는 것, 이것도 절제. 이 다 절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홉 가지 마지막에다 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되면요 정말로 여러분이 삶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의 삶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게도 그 이제 그때부터 막 간증거리가 나와요. 꿈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막 여러분이 체험을 줍니다. 주님이 그 고비를 넘기면 이게 고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세요.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거라. 이제 주님이 말씀하세요. 담대히 하거라. 무엇이 너를 붙잡는 것일까? 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그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는단다. 십자가의 의죠. 그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십자가를 바라본 자는 그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는단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소리밖에 안 나와요. 주님 앞에는 너무나 거룩하시고 빛에 쌓여 계시고 이런 주님 앞에는 쓰면요 이 더럽고 추악한 진짜 구데기 같아요. 우리 인생이 진짜 깨끗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너는 죄인임을 철저히 깨달아야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것이다. 봐봐요. 주님이 너가 죄인이라는 걸 철저히 깨달아야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해야 할지 내 영혼을 붙들어 주소서. 아버지, 이 또한 아버지의 뜻이겠지요. 감사를 드립니다. 회개하는 이 영혼 위에 주의 보혈의 강물이 넘쳐나네요. 너의 실체를 알고 나서 나의 십자가의 위대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겠느냐. 예수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우리는요 인지를 잘 안 해요. 근데 예수의 피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수의 피가 없으면 여러분은 마귀가요 갖고 놀아버려요.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흘러내 예수의 피가요 여러분 몸속에 흐릅니다. 머리에도 흘러요. 귀에도 흘려요. 구약에는 제사장의 귀에도 발랐고 엄지손가락에 발랐고 엄지발가락에도 발랐습니다. 예수의 피가 흘러내리기 때문에 마귀가 점령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흘러내리지 않으면요 마귀가 점령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너의 실체를 알고 나니 나의 십자가 이대함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알겠느냐. 철저히 너의 자아는 부셔져야 한다. 부서져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부서져야 돼요. 주님은 사르셔야 되고. 그래서 내가 너를 주관할 수 있게, 내가 부서져야 우리 주님이 나를 주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없어져야 된다. 없어져야 돼. 나는 없어져야, 나는 없어요 주님. 누가 뺨을 때려도 아버지 나는 없어요. 누가 전도를 하는데 막 물을, 소금을 뿌리고 막 해. 아버지 나는 없어요. 주님 복음 전하는데 주님이 하시는 건데 이건 주님이 맞는 거예요. 소금을 주님 얼굴에다 뿌렸네요 주님. 아버지 그러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가 너를 찔러도 반응이 없어야 된다. 그래야 참된 나의 제자가 되느니라. 아, 제자가 되는 건요. 이렇게 힘들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 밑에서 내가 죽어야 돼. 나는 죄인이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나는 없어져야 돼. 내가 이렇게 살아서 자존심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나타내는 거 그런 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의 초보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누가 뭐라 해도 찔러도 우리는 신앙은 뭐라 그랬어요? 반응이라 했어요. 반응. 주님의 반응을 나타내야지 내 반응을 나타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주님과의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요. 너무나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라오다 여러분 이거를 딱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집어넣고 예예 예, 그러면서 전도한 전도 상대자한테 전도한 상대자를 끝까지 섬기세요. 그러면 결코 그 축복이 나한테 돌아옵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근데 교회에 나오게 되면 이제 내 상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 전도할 때 이런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이 그것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바뀌어지려면 뭐냐면 너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머리, 생각, 습성, 옛날 습관. 이제 참외나무 가서 참외밭에 가서 참외 따먹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또 오다가 또 참외 따먹고 이러지 말고 이제 그걸 끊으라는 거죠. 끊어내라는 거죠. 나의 속에 있는 쓴뿌리를 끊어내버리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가치관과 사고방식 또 생각 속에 각을 짓는 모든 것, 내 생각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정지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건 저렇고 저건 이렇고 막 하는 거, 그런 것들을 각을 짓는 모든 것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완전히 바뀌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주님 제가 그래 불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소서. 우린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로 내 몸을 진짜 엄청나게 그 진짜 어려운 일이 다가올지라도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그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여러분은 비웃으면 안 됩니다. 그 고난을 받는 사람 비웃으면 여러분에게 와버려요. 그 고난이 하나님이 그 뜻이 있어서 그 사람을 지금 훈련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을 이렇게 흉본다든가 비웃으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사람들을 더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랑은 보기 좋은 것이 아니고 쓰리고 아픈 것이다. 주님이 보기 좋은 것이 사랑이라고 누가 말하더냐. 그것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모습이란다. 사람의 얄팍한 감정으로 덮어지는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웃고 울고 삶을 살지. 나는 너에게 쓰고 맵고 짭짤한 사랑의 맛을 보여주고 싶구나. 우리 주님이 이미 봤습니다. 나는 피를 흘리고 있는데 어찌 그 사랑의 가치가 너희 인간의 것들과 비교가 되겠느냐. 아버지 용서하소서.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용서하소서 밖에는 주님 앞에는 진정으로 내가 말하는 진리의 말씀을 받고 싶은 것이냐 일단 물어봐요. 진리의 말씀은요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많이 안다고 해서 여러분이 천국 간 게 아닙니다. 90먹은 할머니가 말씀 한 구절 알아도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그 할머니가 천국 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말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받고 싶은 것이냐. 이게 진리의 말씀은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암송하고 한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네 삶을 이 말씀대로 이게 살고 싶으냐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대답을 했어요. 그렇다면 너는 없어져야 되느니라. 저는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뭐라 해도 이 길을 가야 하느니라. 여러분은 이 길에서 이탈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탈하시면 이제 영원한 제가 지옥 말했죠. 불구덩이 속에. 거기는 정말 비참해요. 너무나 비참해. 진짜 말하기도 막을 하고 싶지도 않아요.
얼마나 비참한지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곳을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는요 망각을 해요. 이 망각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고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데도 그냥 교회 문 나가면 다 잊어버려. 그리고 또 원래대로 내가 살았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또 방앗간에서 방앗 찍고 또 좀 있다가 또 집에 가서 설거지하고 밥에 먹고 성경은 떠들러보도 않고 기도도 하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째요? 내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아 지금 기도할 시간이야. 그럼 기도해야 돼. 가서 방앗 돌아가든가 말든가 기도하러 와야 돼. 주님이 다 책임지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에 3시간 이제 많이 하신 분은 5시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 사람이 뭐라 해도 이 길을 가야 되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결론을 줘요 주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행할 때 참된 빛이 되는 것이다. 야, 천국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맞아요. 어렵습니다. 봐봐요. 결론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무섭죠. 성부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를 범하잖아요. 반드시 심판을 해요. 지금 이 땅에서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눈물로 기도를 해. 예수님의 보혈을 뿌렸잖아요. 눈물로 기도를 해.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 독생자 아들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에? 아버지가 참으시잖아요. 이게 그 탕자가 나갔다가 돌아오잖아요. 탕자가. 근데 아버지가 가서 탕자를 딱 안았잖아요. 근데 율법으로는 이 탕자가 돌아오면요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딱 막아버렸어요. 몸으로 막아버렸어.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라고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과 성령님이 행할 때 참된 빛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의 결론 내렸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누가 전해줘요? 성령님.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돼? 우리가 우리 속에 임해서 빛으로 되는 거예요. 빛. 예수님 빛이시잖아요.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임재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지금 이제 마지막 때잖아요. 성령의 임재 안에 들어가 계셔야 돼. 항상. 그래서 찬양만 해도 이 몸이 이 몸이 이렇게 올라가야 돼. 이렇게 들림받는 장면처럼 올라가야 돼요. 찬양만 해도. 근데 이제 맹숙맹숙 있으면 안 돼요. 그분은 이제 평소에 기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기도할 때고 너무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한 사람도 아이들까지도 나고자고 없이 다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네. 정말로 이 그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3만 명 중에 6분이 천국에 가더라 그래요. 6분이 갔다고 그러시더래요. 근데 3만 명인데 6분. 얼마나 천국이 그렇게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게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누가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다 천국에 입성하시길 바랍니다. 가기 전까지는 뭐를 해야 돼요? 천국에? 회개했는데 천국에 뭐를 준비해야 돼? 집을 준비해야지. 집을. 천국을 갔었는데 집이 없어서 어디에 서 있다고? 공원에. 공원에서 영원토록 서 있어. 그러니까 공원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원에 서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자기 집이 있어야지. 집이. 그러니까 천국에 집을 준비하시고 지금은 준비할 때입니다. 집안에 형제 자매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면 뭐 한다고? 병을? 생명수 강에 떨어져가지고 어쩐다고? 병에다가 눈물을 담아. 병에다 다윗이 눈물을 때 병에 담았잖아요. 그 눈물을 담아서 보관을 해요. 그 눈물이 차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 그 사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눈물이 차면. 그러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울으세요. 막 울어. 교회로 오면 무조건 울어요. 여기는 뭐 누가 들리지도 않잖아요. 누가 쫓아오지도 않잖아요. 아 무조건 울어요. 무조건 울어. 왜 우느냐 하면 영혼을 위해서 웁니다. 너는 참 행복한 자로구나 그래요. 행복한 자로구나. 왜? 영혼을 울 때 천국에 그 생명숭하게 물이 떨어지면 그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 영혼을 주님이 어쩐다고요? 생명나무에 어쩐다고?
열매로 영원히 이렇게 자라난다고, 열매로. 이렇게 열매로 자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 옥길 열린교회에 딱 등록을 했어. 이 등록한 게 중요해. 등록하면, 딱 이름을 써. 이름, 김순이 딱 이름 쓰면 그 생명나무에 이 김순이가 아기로 딱 태어나는 거야. 거기서 이제 기르기 시작하는 거야, 주님이. 영으로 길러요. 그래가지고 이제 믿음이 자라고 또 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영혼을 전도해갖고 와갖고 기도하는 그 영혼의 눈물이 얼마나 중요해요. 보석 같죠, 보석. 보석이에요, 보석. 그 사람 집에는 막 보석이 탁탁탁탁 붙는 거예요. 이게 이 눈물의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가 이제 3권에 대해서 읽어드렸고,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끝날 시간 됐어요? 사랑하는 딸아, 참된 자유가 임하여서 기쁘냐. 이제 내가 자유가 왔어요. 이제 자유가 왔어요. 예 주님 그랬어요. 진리는 말이다, 마치 흐르는 물과 같단다. 물이 머무는 곳에는 시원함과 상쾌함이 오듯이 진리가 머무는 곳에는 참 자유함이 있단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말하고 또 말하거늘 저들은 받아들이지를 않고 제갈길로 가고 있지 않니?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는 너를 보니 나는 참 기쁘구나. 너의 모습이 아침 이슬과 같은 그 영롱한 눈망울이 아름답구나. 나를 가진 자는 그 무엇도 부러울 것이 없단다. 내 생명을 품고 있는데 무엇이 그들을 엄습하겠느냐.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누가 나를 엄습하겠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환란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샘솟듯이 넘쳐나는 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한다면 너의 마음은 날마다 유쾌하게 될 것이야. 주님이 나사로를 자유케 한 내가 아니더냐? 내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내가 부르면 모든 것이 머물고 내가 말하면 모든 것이 서느니라. 나는 곧 진리이기 때문이란다. 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머무는 그 말씀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깨달음이 오는 것이냐 물어봐요. 그래서 예 주님 그랬어요. 오랜 세월 알 수 없는 삶 속에서, 알 수 없는 삶이란 건 방황한 삶이라 이 말이에요. 겉을 바라본 내가 이렇게 말씀을 뜰만 받고 다녔다 이거요. 성소의 뜰만.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지 않고 말씀을 그냥 정말 깊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훑어보고 쫙쫙 이렇게 하고 이제 아 그 말씀 암송하고 나 알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겉을 바라본 내가 이렇게 진리 안에 머무는 것을 보니 나의 참된 십자가의 의미가 있구나 그래요 주님이. 그래서 이것을 하기까지는 주님이 뭐냐면은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오래 참고 주님이 나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오래 참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제 제 이름을 부르면서 예 이것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이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것들이 나를 주님이 지금 오래 기다린 것처럼 여러분도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오래 기다리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너를 얻기 위해 지금껏 기다려야 하는 나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지금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들어오기까지. 그래서 알았더라면 너가 그렇게 한가한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맨 저 백화점이나 가고 어디 쇼핑이나 하고 그러진 않았을 거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한 자라 더 있고 우리 주님이 여기에서 무엇을 나한테 말씀하신가를 알고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내가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상급이 더 있었을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갔는데 우리 집이요 그 바닥은 천국에 전부 금이거든요. 아스팔트 전부 금이에요. 거기는 금이고 거기서 금 다 해가지고 그 아스팔트도 이렇게 쓸잖아요. 그거 쓸어서 이 땅에 딱 던지면 이게 이제 금 팔찌다고 하고 금 목걸이네 다 하고 다니는데 거긴 다 금이에요. 금인데 우리 집에 대리석으로 돼 있는 거예요. 바닥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에 많은 것으로 채워라. 근데 요번에 그 3단계로 딱 하는데 금으로 됐더라고. 너무나 감사한 거 있죠. 이게 여러분이 거기에 맞게 대리석, 또 어떤 집은 흙탕, 어떤 집은 또 자갈 이렇게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바꾸는 거죠. 믿음의 단계별로 이렇게. 정말 중요해요. 이제는 세월을 아끼어서 좀 더 내 안에 깊이 들어와 내 살이 되고 피가 되었으면 한다. 예수님이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먹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아브라함이 십일조를 드려서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했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불을 최초의 불을 내렸어요. 아브라함에게 불을 받고 여덟 번째는 할례를 했어요. 할례. 그리고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한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쓴뿌리를 싹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서는 이제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보. 중보하는 사람들은요 먼저 자기 죄부터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그 기도가 상달이 됩니다. 그리고도 신앙의 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미션을 하나 더 줬어요. 모리아산에 가서 내 독자 아들을 바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서 사라에게 말도 안 하고 갔습니다. 근데 사라가 그것을 알았더라면 사라가 말렸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미션을 줘요. 너의 남편이 있고 부인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이 부인에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네가 저기 건축원금을 해거라. 집을 팔리면 너 11조로 하거라. 딱 그러면은 예 알았어요. 이제 했는데 이제 집이 딱 팔리니까 돈이 엄청 많은 게 이제 망설이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남편하고 의논을 한다. 사탄이 막아요. 딱.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의논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갔어요. 가가지고 했는데 사라가 이제 사탄이 말했어요. 이제 다 끝나고 사탄이 와가지고 아브라함보다 먼저 와가지고 뭐라 했냐면 네 아들이 지금 그 모리아산에 갔다. 이게 사라가 이제 단숨에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가지고 이제 가보니까 이제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집에 와가지고 기진해가지고 사라가 죽었어요. 미드라시에 나옵니다. 미드라시. 그래서 미드라시 책에 나와요. 이게 사라가 은혼을 아브라함이 했더라면 이삭 못 바치죠. 독자 이삭을 못 바치라 하겠어요. 생명을 걸고 말리제 못 바치죠.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딱 주잖아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나의 전 재산을 바쳐라. 바쳐야 돼요. 왜?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여의도에서 그런 간증이 있어요. 장로님이. 그 장로님이 그 저기 뭐야 조그만 무슨 직장을 다니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물질을 바쳐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 순종을 했대요. 집을 바쳐버렸대요. 그런데 이분이요 엄청난 그 실업인 선교사 실업인 선교회 회장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그릇이 그 그릇밖에 안 되니까 주님이 그 그릇을 깨버린 거예요. 큰 그릇을 주려고. 그래서 그분이 사업을 해가지고 엄청난 대박이 터져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일을 하시게 된 거죠. 우리가 그릇이 적잖아요. 그럼 그릇을 깹니다. 깨고 하나님이 더 큰 그릇으로 줘가지고 축복을 하려고. 여러분도 그런 큰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그래서 이제 그 너의 절규하고 통곡하는 이제 회개조에게 마지막 이제 회개하는 영혼의 소리를 들으니 마치 내가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을 때가 생각나는구나.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그 어떤 감정이었다는 걸 잘 얘기를 말씀하셔요. 많이 하셔요.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 예수님도 힘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끝까지 내가 참았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가 그거를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이 돼놨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참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걸 말씀하셔요. 그런데 부르짖을 때 생각나는구나. 십자가에서 부르짖을 때 그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러셨잖아요. 십자가는 그 누군가의 피를 먹고 사는 것 같다 그래요. 예수님이 피. 그래서 쓰디쓴 고난과 역경의 고통의 신음소리에 토해내는 피를 먹는 것이다. 난 이 얘기를 할 때요 눈물이 막 너무너무 많이 났어요. 우리 주님이 너무나 고통을 많이 받으셨구나.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너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었으니 나는 참 기쁘구나. 흔들림이 없는 굳센 믿음으로 나의 진리의 말씀의 복음을 전해다오. 아멘. 이렇게 주님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이제 3권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또 디테일한 것이 있는데 그거는 또 말씀드리기가 뭐하니까 다 좀 뺐어요. 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다 끝나요?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리려고. 시. 휴거 되는 시. 휴거. 예? 네, 제 이제 들림받는 시가 있어요. 이 뒤에 이 시도요 전부 다 주님이 이렇게 그 장면을 전부 이렇게 주셔서 이 시를 쓴 거거든요.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죠. 근데 여기 그 1권의 맨 뒤에 보면은 15편에 나와요. 성령의 바람이 부네요. 이게 성령의 바람이 부네요거든요. 근데 온 세상에 온갖 깃털 같은 바람이 가득 찼네요. 이게 온 세상이 제가 이제 어디를 갔냐면 목사님이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수포를 갔어요. 신호등을 건너려고 신호에 딱 앉아 있었 아, 서 있었어요. 근데 신호에 딱 서 있는데 이 내 앞에 펼쳐지는 이 저기 모든 하늘에 깃털 같은 그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쫙 바람이 불면서 이 그 해가 흐려진 것처럼 나를 다 가려요. 이제 꼼꼼하게 전부 다 해가 없어지고 막 이렇게 그런 온갖 깃털 같은 바람이 가득 찼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호등 앞에서 이제 서 있는데 몸이 이제 막 후들후들 떠는 거예요. 이렇게 진동이 오는 거예요. 막 진동이 오니까 발도 몸도 이제 이상 반응이 막 오는 거예요. 몸이. 근데 어느새 신호등은 깜빡거리고 있네요. 신호등이 나 건너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건너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니까 지금 깜빡거리고 있는데 그러고 있어요. 근데 안 되겠다 싶어요. 막 증세가 이상하니까 집으로 가야겠다 그래갖고 막 집으로 왔어요. 이게 이제는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막 이제 내가 올라가야 되는 게 마음이 막 여기가 막 그 이 영화로운 몸으로 이렇게 변할 때는 막 여기가 심장이 죽어요. 막 다다다다다 하면서 죽어요. 이제 우리가 바뀌어지잖아요. 몸이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이제는 신호가 끝나가는데 신호 그 신호가 딱 끝나버리잖아요. 이제 가는 신호가 그래서 바람이 부네 온 세상의 깃털 같은 성령의 바람이 부네요. 성령의 바람이 확 이렇게 왜 그러냐면 우리를 이렇게 이걸 영을 빼가지고 탁 가야 되니까 성령이 막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도 구름도 보이지 않고 온 세상은 소리 없는 깃털로 가득 채워지고 깃털 그 저기 뭐야 그 오리털 있잖아요. 털이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그것처럼 깃털이 확 날아다니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니까. 그래서 두근두근 둥둥 둥둥둥둥둥 막 뭐 내 몸이 여기가 바람이 부네요. 성령의 바람이 나의 몸은 움직이네요. 막 움직여요. 이제 올라가려고 소리 없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나의 주님 부르는 소리 들은 곳으로 바람이 부네요. 주님이 불러요. 올라오거라 올라오라. 그러니까 그게 성령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바람이 불고 있는데도 이렇게 성령의 바람이 나는 이제 지체할 수가 없어요. 예? 지금 곧 떠나야 해요. 지금 가야 돼. 이제 어서 속히 갈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나의 주님 나를 부르는 소리에 응답할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시간은 없네요. 성령의 바람이 부네요. 이제는 소용이 없어요. 막 너무너무 내 가슴이 막 막 그 지금 막 그 이제 가잖아요 막. 그러니까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막 몸이. 그리고 이제는 회개하기가 늦어버렸어요. 이제 늦어버렸어. 이제 회개하기도 못해. 이제 늦어버렸어. 왜? 이 몸이 육신의 것을 벗겨져 버리니까 이제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람이 부네요. 숨 가쁜 소리로 바람이 부네요. 그래서 주님이 올라오라고 부르시네요. 올라오거라 주님이 이렇게 올라오거라 그래요. 그래서 나는 갑니다. 나는 갑니다.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이해하는 거죠. 나는 갑니다. 형제여 자매여 함께 가야 되는데 이 바람 타고 주님 계신 곳까지 어떡하나 어떡하나 막 어떡하지 저 형제 어떡하지 지옥으로 떨어질 건데 어떡하지 막 이러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된 나의 형제여 자매여 너무나 슬픔이로구나. 내가 울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너무나 슬픔이로구나. 우리 주님 그 많은 시간을 주었는데 왜 이제까지 회개를 안 했는가. 이제는 어쩔 수가 없구나. 이제는 어쩔 수가 없구나. 바람이 부네요. 바람이 부네요. 깃털 같은 성령의 바람이 아 주님 계신 그곳까지 이 바람 타고 가리라. 휙 올라가는 그게 휴거예요. 이게 어때요? 여기 바람 타고 안 가면 안 되겠죠? 이게 휴거라고요. 휴거가 이 사람들은 몰라요. 영으로 깨어있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천사가 내 귀퉁이에서 나팔을 봅니다. 근데 그 나팔 소리도 못 들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올라오거라 딱 그랬을 때 주님이 올라오거라 그랬을 때 그 영이 여기서 막 아까 그 바람이 분해 있잖아요. 바람이 슉 하고 이 영을 딱 빼버려요. 빼가지고 슉 올라가요. 육신의 껍질은 쫙 벗겨져 버려요. 그냥 이게 진짜 놀라워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천국을 못 간 사람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진짜 지옥을 떨어질 걸 아니까. 근데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할래요. 아니 하면 끝도 갓도 없는데 이제 네 더해요. 아니 아니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안 힘들어요. 저는 재밌어요. 나 하루 종일 돼요. 하루 종일. 저는 밤을 새요. 천국 얘기만 얘기하면 밤을 새. 막
밤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얘기하면 밤에서 결국은 그 사람이 손을 들어. 아, 천국 진짜 있죠. 천국 나 예수 믿겠다 그래. 밤을 새버려 그냥 아주 못 가게 하고. 그래서 동화 같은 얘기를. 저는 택시를 딱 타면요. 택시 운전사가 염주를 걸었어. 염주. 여기 있단 말은 염주를 딱 걸었어.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이제 기사님 저기 예수님 믿으십니까? 절에 나가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아, 절에 나간대요. 아, 부처님 믿으시구나. 공자님도 훌륭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 저기 뭐야 그 우리 그 성철 스님이 가시면서 얘기했잖아요. 나는 지옥 간다. 그분이 뭐 수미산에서 무슨 죄를 이렇게 적었어요. 목당만 두드렸겠지. 근데 그분이 지옥 간다고. 자기는 영안이 열려버리죠. 이제 돌아가실 때는 지옥 이미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지옥 간다 그러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합니다. 해가지고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이게 뭐 그 불교는 좀 이게 성당하고 비슷하거든요. 연옥도 없습니다. 나는 천국에서 제일 먼저 찾아본 게 뭐냐면 연옥이에요. 과연 연옥이 있을까? 맨 만난 사람이 성당 사람이라 그 차를 타면 꼭 천주교 아니면 불교예요. 그래서 내가 연옥은 없습니다. 다 그랬어요. 연옥은 없습니다. 불교에서 뭐 미륵불이 내렸는데 미륵불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내가 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전도를 딱 해요. 전도를 하고 계속 천국 얘기를 해요. 그러면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아 진짜 아줌마 천국이 있습니까? 그래요.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정말로 어느 것을 택하냐가 중요하고 오늘 내가 당신에게 말한 것은 내가 예수님이 내가 당신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 손에서 당신의 핏값을 찾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다. 당신이 이 소리를 듣고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무시한다면 그 언젠가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옛날에 너에게 이 아줌마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 너는 한길을 뚫고 한길을 흘렸지 않냐. 반드시 그 스크린이 당신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면요 딱 깜짝 놀래요. 그래가지고 정말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서 꼭 저는요 5천원 나왔으면 6천원을 드려. 왜? 1,000원은 믹스커피를 드세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믹스커피를 한 잔은 드시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그러면요 네 아멘 하세요. 아멘 해요. 아이 신기해요. 그래가지고 아줌마 진짜 동화 같네요. 그래요. 동화의 나라입니다. 거기는 그래요. 그래가지고 택시를 제가요 이 치카치로 하면서 엄청 많이 탔어요. 택시를 왔다 갔다 이제 몸이 힘드니까 그랬는데 어떨 때는 진짜 이 치료를 하고 나면 신경을 건들잖아요. 이게 해기가 싫은 거야. 그러면 헷까막까 쳐다보면 인상이 고약하게 생겼어. 아이 그냥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딱 그러면 아니야 내가 주님이 또 기도하면 또 뭐라 하시겠지. 딱 시작해요. 아저씨 종교가 뭐세요? 딱 물어봐요. 그러면 아 나는 무교예요? 딱 그러면 언젠가는 교회는 가보셨습니까? 아 나 군대에서 다녔지. 초코파이 먹으려고. 그러면서 이렇게 딱 얘기해요. 아 그러시구나. 내가 왜 이 차를 타는지 오늘 알겠구나. 그 많은 차 중에서 아저씨를 만난 것은 군대 가서 하나님이 예수 믿었을 때 아저씨에게 하나님이 자녀로 딱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만나게 한 거예요. 아저씨는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이제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집 가까운데 거기로 교회를 가세요. 그러면서 얘기하면 알았다 그래. 또 거기도 1,000원 더 드려. 믹스커피 드세요. 그러면 간다 그래요. 이제 그 나중은 이제 전 몰라요. 이제 주님이 하실 일이고 일단은 우리가 만남을 준 사람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언젠가 심판대에 섰을 때 너는 그 사람이 복음 전하지 않는데 그 다음 날 죽었다. 네가 복음을 전했더라면 지옥 안 갔을 건데 너는 뭐 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요? 대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내 입에서 나가고 그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러니까 나는 일단은 내 사명을 다 해야 돼. 아무리 나를 막 밤을 때리든가 뭐 소금을 찌르든가 해도 증거해야 돼요. 증거하고 나는 그냥 와야 돼. 그런데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이에요. 이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자유의지가 없으면 몽댕이 들고 하룻밤에 다 끝나버려요. 다 몽댕이 들고 가면 다 예수 믿지. 아, 누가 안 믿겠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꼭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꼭 소개를 해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은 피를 흘리고 계세요. 피를. 여기 보면은 그 진짜
다 이게 이렇게 성경 66권 짜면 피가 흐른다 같잖아요. 이게 다 피예요. 이 피 책에 있는 게 다 피요.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게 피요. 다 피. 근데 내가 아까 그 휴거되는 그거는 진짜 그 실제로 그 내가 그 신호등 앞에서 막 집에 달려왔다니까요. 몸이 이상 반응이 일어나니까. 이게 진짜 하늘이 막 그렇고 막 이런 걸 다 보여주시니까 이렇게 해서 딱 내가 그렇게 천국을 왔다 갔다 했어도 그때하고 또 휴거 장면이 틀리더라고요. 천국을 내가 왔다 갔다 할 거는 은사적으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제 휴거된 것은 실제로 내가 영화로 몸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 육신의 시체가 이게 껍질이 벗겨져버리는 거지 이게 신령 이 살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부활하시고 드셨잖아요. 그 잡수셨잖아요. 음식도 똑같잖아요. 만져보라 그랬잖아요. 도마에게. 그것처럼 틀려요. 이 지금 휴거 장면하고는 이게 정말로 우리가 이제 아주 가는 거잖아요. 아주 이게 너무나 그 천국에는 이 그 뭐야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어요. 지금 다 준비해놨어요. 이게 우리만 가면 돼. 우리만 가면 되는데 아까 계시록에 읽었잖아요. 응? 흰 옷을 입어야 된다고. 흰 옷을. 흰 옷이 뭐예요?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요. 흰 옷이 회개라고 회개. 우리가 흰 옷을 입고 있어야 돼. 신부가 옷이 더러우면 되겠어요? 신부가? 신랑이 오는데? 응? 이 신부가 저녁 내 어디를 돌아다니다가 이내 신랑이 안 살라 그러지. 근데 우리 신랑이 왔을 때 신부가 그대로 이렇게 준비하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 우리 예수님도 교회가 우리 신부잖아요.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이 예수님은 이제 여기 교회지만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성전들이 모여서 이렇게 앉아있는 데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모이는 게 성전이다고요. 이제 예,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전체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 성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있지만 여기 열린 교회 전체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탈한 사람이 누군가 또 다 전사가 기록을 하죠. 매일같이 기록을 해요. 매일같이. 그래서 생명 기록부에 다 써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특별한 일을 했다. 그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했으면 그 특별한 기록책에 기록이 됩니다. 특별한 일. 뭐 기념될 만한 책에 기념책에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로 뭐 목사님은 희년은 안 가지셨지만 뭐 애국에 휴가 갔다 오라고 뭐 여러분이 다 준비해 갖고 사모님 목사님 갔다 오세요 좀 이러고 이런 것이 다 기념책. 그래서 한 가지도 여기 성전에다 하고 주회정에다 한 건 흐트러진 게 없어요. 전부 다 그 상급으로 올라갑니다. 상급으로.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그 저기 사시면서 여기 나도 이제 패션 제가 이제 그 옷이 거의 백화점에서 40만원 100만원 막 그런 옷이에요. 사실은 그런 고가 옷을 팔았어요 제가. 근데 밍크 코트 이런 것도. 그런데 10만원짜리 옷 사입으시려면 5만원짜리 입으시고 저는 이제 목사님이 24년째 훈련하는데 기본이 뭐냐 만원. 만원으로 끝나 우리 목사님은. 한 계절에 만원. 애기도 만원 어른도 만원. 그러면 한 계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원 10만원짜리 사실 거 5만원짜리 사 입으시고 5만원은 선교를 하세요. 선교를 해야 돼요. 우리는 선교. 그래서 선교를 하셔서 정말로 교회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물질로 어려워서 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왜 카드를 착착 긁고 돈을 엄청 잘 쓰잖아요. 뭐 아가씨들도 머리 한번 하려면 뭐 어떤 애는 머리를 붙이고 왔다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30만원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 그런 건 안 할까요? 손톱 이렇게 하는 것도 뭐 6만원 뭐 얼마 그러대요 막. 아니 이런 걸 뭐하러 하냐고 이런 거 이런 거. 예, 그런 것도 왜냐하면 지금은 이렇게 아끼셔야 돼. 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게 또 내 상급이야. 내가 이 땅에 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은 불탈 거예요. 불탄데 내가 아파트 50평 있으면 뭐 하겠어요? 불탈 건데 내 몸만 가는데. 그러니까 그 아파트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드려야 돼. 다 드려야 돼. 그냥 그러면 내가 좀 이상하게 보겠지 또 누가 이 소리 들으면. 근데 지금은 그런 소리 할 만해요. 지금은 준비해야 돼요. 사실 다. 그리고 그 막 그 빽빽한 어떤 무슨 그 강남이나 막 이런 데 그런 데 안 사셔야 돼. 이제는
그 교회 중심으로 공동체 생활을 딱 하셔야 돼요. 뭉치셔야 돼.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 그게 중요해요. 이게 목사님이 막 떠밀어도 가지 말아야 돼. 이제 목사님 막 바지를 잡고 막 달라붙어야 돼요. 그런 지금 시대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진짜 이제는 정리하는,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주님께서 이제 집이 이제 그 남군데요. 제가 주님이 너의 집을 이제 예비하는 곳으로 내가 가라 지명한 대로 가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네가 지금 정리할 것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요? 그러니까 너희가 앞으로 남은 시간은 4년밖에 없다 그래요. 4년. 제가 책 쓴 지가 지금 5년 됐어요. 근데 5년 전에 주님이, 전 여기서만 그 얘기하네요. 5년 전에 너에게 앞으로 남은 시간은 10년이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벌써 5년이 가버렸잖아요. 이 책이 5년 만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앞에 있는 놓여 있는 시간이 10년이라는 거예요. 10년. 10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아느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딱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러니까 막 주님이, 내가 좀 게을러갖고 좀 게을러요. 잠자잖아요. 한숨을 쉬어버려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네가 잘 때냐? 지금 어서 가서 신방하고 어서 가서 알려라. 주님 지금 곧 오신다고 알려라. 주님이 문 밖에 있다고 알려라. 내 백성에게 알려라. 피를 애쳐라. 다 피를 예수의 보혈 옷을 입고 있으라 그래라. 하, 그래서 이 시에 보면요, 그 비가 있어요. 우산을 잃어버렸어요. 그 빗줄기. 그 시가 있어요, 여기. 그 비에 대한 시를 쓸 때 주님이, 비가 내리는데 우리 그 우산동 현대 아파트에 그 하단에 비가 막 내려요. 근데 피가 막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피가 떨어지면서 매화나무 앞에 주님이 딱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산을 잃어버렸느냐? 나한테 그래요. 그래서 주님, 우산이 우리 가버렸네요. 그랬어요. 우산이 뭐냐면, 주님이 그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비유로 다 말씀하세요. 우산이 어디 갔느냐 그래요. 우산은 주님의 보혈의 옷이에요. 내가 너에게 입혀준 우산이 어디 있느냐 그래요. 그 우산을 잃어버렸어요, 주님. 그래서 우산을 내가 너에게 다시 씌워주마. 그러면서 그 시가 있어요. 그 시를 쓰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저는요, 이 눈물만 해도 항아리로 하나는 될 것 같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울어요. 너무너무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전이가 되기 때문에 그냥 울어요. 여기서 아까 그 찬양하신 우리 그 가 목사님이시다고, 가 목사님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찬양하시잖아요. 그 목사님이 찬양하실 때 영혼이 그 목사님이 그 이제 제가 주의 종이시니까 이제 저는 전도사잖아요. 전도사는 그 목사님 밑에니까 질서를 지켜야 돼요. 전도사였는데, 전도사가 아니고 이제 제가 사모님이니까 사모로서 그 목사님 이제 찬양을 하실 때 주님이, 내가 열방을 향해서 너를 그 열방의 왕들에게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그러더라고. 그분을. 그래서 이사야 45장 고레스레 비유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이분에게는 강한 영권을 마지막 때 불어주실 것이다 내가 느꼈어요. 이렇게 정말로 그 우리 목사님은 찬양이 이분하고는 다릅니다. 또 달라요. 우리 여기 담임 목사님은 그 복음을 선포하면서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말씀으로 나가면서 회개시키는 찬양이에요, 목사님은. 그래가지고 그 영을 속에서 이렇게 컵에 물이 이렇게 딱 고여 있잖아요. 그 고여 있는 그 밑에가 찌꺼기가 있잖아요. 위에는 막잖아요. 근데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가만히 앉아 있어. 근데 우리 목사님의 찬양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기도 열칠 때 그 사람이 이 컵이 뒤집어져 버려. 견딜 수가 없어. 이 찬양을 듣고서는. 그리고 나가든가 여기서 깨어지든가 둘 중에 하나야. 그런 역사를 앞으로 일으킬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님이 강건하시고 더 목사님이 충만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30분 1시간씩 목사님에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네, 저도 기도할게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해요. 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또 이제 기회가 주어지면 제가 3권을 가지고 와서 또 해드릴게요. 책이 나가기 전에라도 또 할게요. 그래서 너무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중요한 건 제가 여기서
1만 마디 말을 했을지라도 여러분이 실천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 주님이 외치시는 게 뭐예요? 보혈의 옷을 입어라. 첫째는 회개요. 회개고 그 다음에는 회개를 한 장에 뭐예요? 권능의 옷을 입혀줘 주님이. 그러면은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하고 기도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만나면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쨌어요? 부끄러워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볼 때. 그래서 예수님 부끄러워하고 나 너 보면 부끄럽다. 아, 나 너 몰라. 이러면 어떡했어요? 예수님 볼 때 아, 사랑하는 내 딸아 수고했다. 그동안 정말로 수고했다. 정말로 너의 갈증을 내가 채워주마. 생명수의 강물을 떠주거라. 딱 그래야지. 예수님 면류관을 씌우거라. 딱 그래야지. 예수님이 나 너 부끄러워. 너 나 모른다 했잖아. 그러면 되겠냐고요. 항상 누구 앞에서도 여러분 이제 구정이 옵니다. 설. 설이요. 이거 중요해야 돼요. 그동안 1년 동안 예수 잘 믿다가 설에 다 엎어집니다. 우상 숭배. 귀신들이 디글디글해요. 여러분이 그래서 조상의 망령된 이 죄를 끊지 않으면요. 이거 여러분 자식에게 내려갑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조상 일대부터 나의 대까지 조상의 망령된 죄악, 습관들 이 그 제사 지내면 이 조상이 와서 먹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그 모습을 하고 내가 너가 아버지다 아버지다가 막 점치면 막 그러잖아요. 내가 왔다 막 그러고. 근데 그게 그 죄 때문에 그게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이게 그것을 끊어내야 돼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돼야 돼. 그래서 이삭이 나와야 돼.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안 되고 이삭이 안 나오면 여러분 예수 믿으나 마나요? 10명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있어야 이삭이 있어야지 반드시. 여러분이 믿었으면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믿음을 받으셔야지. 그리고 그 자식이 또 그 손주한테 또 내려보내고 이렇게 아이야로 이렇게 내려보내야죠. 근데 그것이 안 돼버리면 예수 혼자 믿고 혼자 되게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일대에는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불순종하니까 다 죽였는데 그냥 죽이면 하나님이 다 죽였다가 함께 자연사로 다 죽었어 거기서. 그리고 이 세대가 가나안을 간 거예요. 이게 왜 그랬냐? 그는 불순종. 그 애굽에서 자기들의 그 습성, 자기들의 그 고집, 아직 이 고집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 고집 속에 우리 고집 있잖아요. 고집 속에는 귀신이 들어있어요. 귀신. 이 고집은 예수님도 못 고쳐. 이 고집은 그 뭐 고리숨줄이라고 그러죠. 고집. 고집 한번 피우면 그 못 당해요. 그 속에는 귀신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복종을 해야 돼요. 십자가 밑에. 해서 다 내려놔야 돼. 나 고집으로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안 해야 돼. 이제 끊어내야 돼 그거를. 쓰리고 아프지만 끊어내야 돼요.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 말씀이 인같이 배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삶으로 작은 예수가 되어서 미랄이 되어서 소금이 되어서 가정에서 삶 가운데 현장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 아픈 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 베네스타 연못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제단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에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명지성 목사님 고은경 사모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서서 하나님 아버지 군사로서 아버지 이 성도들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